여기가 바로 그 기원의 탑이구나. 뭔가 신기한 기분이 드는걸? 내가 잘 알고 있던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아. 황주도 그렇고 구원자는 정말 신기한 걸 많이 하네. 응? 긴장? 글쎄. 내가 과거에 어떤 정령이었는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거나 긴장된다거나 하진 않아.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이니까 말이지. 지금의 나는 제이드 상단에 소속된 에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플래너, 그리고 구원자의 정령인 프림인걸? 만약 이 탑을 나 혼자서 올라가야 했다면, 그야 좀 긴장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자가 함께 있어줄 거잖아? 어? 그러고 보니 이 탑을 오르는 건 우리 둘뿐이네? 아, 어떤 의미로는 데이트 같아서 조금 두근두근할지도? 기원을 찾아 렛츠 고!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까? 아직 내 모습이 어려서 그런지 내 말을 제대로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제우스님의 전원을 전하는 거니까 제대로 위험 있어 보이고 싶은데.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깜짝이야! 너는 설마 이 카두세우스에 깃든 영혼? 혹시 내가 좀 더 위험 있어 보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갑자기 웬 정둥이지? 설마 제우스님께서 노하신 건가? 보라, 하늘이 노하셨나니 너희들에게 시련을 내리겠노라. 굉장해. 연출 하나로 느낌이 확 달라지다니. 고마워. 덕분에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아.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래? 이리스도 네 도움을 받으면 기뻐할 거야. 네, 물론이죠. 내가 태어난 유물이구나. 게다가 내가 저런 방식으로 전령신들을 도왔다니. 믿기지 않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쁘지만, 구원자는 괜찮아? 아니, 정령술사인 구원자한테는 더 강력한 정령이 도움이 될 것 같잖아.
뭐하니? 나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유물에서 태어난 정령은 아닌 것 같아서. 산을 반으로 가르는 힘이 있다거나 환자를 단번에 치유한다거나 우리가 본 것처럼 작은 환상을 다루는 힘보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역시!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것저것 이 프림님한테 맡겨달라고. 그나저나 이미 내 기원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낸 것 같은데 답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네. 좋아 권자, 그럼 앞으로 팍팍 나가보자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에 날카롭게 찔린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다른 정령들과 달리 구원자를 도와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벅차오를 것 같은, 지독하게 쓸쓸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 어째서일까? 이런 실수라니.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깃들었던 아니마를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저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정령으로 보이나? 저건 카두세우스의 정령이잖아. 우리가 기대하던 치유 능력을 지닌 정령이 아니야. 겨우 저딴 미미한 환상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오늘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시설에 잡아가둬!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누군가를 치료할 힘이 있었다면, 아니면 이 전쟁을 끝낼 힘이 있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닐 수 있었을까?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아주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 소리만이 들려올 뿐. 이대로 계속 혼자인 채 지내야 하는 걸까? 너무 외로워. 뭐라 할 말이 없네. 실은 아까 구원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엄청 날카로운 창에 찔린 것 같달까? 묘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었다니. 살짝 충격일지도. 아니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잠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야 했지만, 그래도 말이야, 구원자. 나, 어쩐지, 내게 깃든 이야기는 전혀 슬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지금의 나는 행복해. 그리고 구원자가 아까 말해줬는걸? 나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이야. 구원자가 한 말을 내가 안 믿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뭔가 개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같이 가줄 거지? 구원자?
헤르메스님이나 에리스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렇게나 빨리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지내는 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마치 영혼처럼. 그리고 그 영혼을 깨부순 건 바로 한 명의 작은 손님이었다. 작은 손님은 의료시설에 남겨진 어린아이. 정령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마음을 다친 채 이 시설에 온 것 같았다. 어린아이는 며칠간 계속 나를 찾아와 옆에 앉았다.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나는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 보였다. 에리스님께서 좋아하시던 아름다운 무지개. 흐린 하늘을 거쳐 맑게 쏟아지는 햇빛 사이로 보이는 찬란한 프리즘. 예뻐. 처음으로 그 아이가 입을 열었다. 창백했던 아이의 뺨에 도는 불그스레한 홍조와 놀라움으로 가득한 눈동자. 마치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던 아이에게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우와, 굉장해. 그 연출 하나로 느낌이 확 달라지다니. 더 보여줄까? 환상을 보여주었다. 황폐해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진 먼 옛날부터 함께했던 아름다운 광경을,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아이 한 명으로 시작한 관객은 시간이 흘러 점점 늘어났다. 삶을 포기한 인간들의 눈에 점점 생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넘치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멋진 광경을 보여줘서 고마워. 활짝 웃게 된 아이가 그리 말한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흘러넘쳤다. 이곳에 있길 잘했다. 비록 나는 약한 힘을 지닌 정령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이리스님, 헤르메스님처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 부디 희망을 가졌으면. 부디 내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모두 힘내서 살아줬으면. 아닐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구원자가 말해준 그대로였어. 거대한 힘이 없어도, 모두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도 나는 나대로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냈구나. 그리고 이 기억에 따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음속에 끼었던 구름이 완전히 거친 느낌이야. 이대로 계속 힘내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 사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거든.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은 수치로 드러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고민하곤 했어. 내가 구원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까 순간 걱정했던 것처럼.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나와 함께 탑에 올라와줘서 고마워, 구원자. 내 기원에, 내 영혼의 제일 소중한 부분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뭐야? 내가 고맙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자가 그렇게 고맙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구원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빚을 져버린 느낌인데 이걸 어쩔까? 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앞으로 구원자의 마음에 구름이 낄 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아주 멋진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줄게! 구원자가 그 어떤 절망에 빠지더라도, 어떤 우울함을 느끼더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자의 마음에 낀 구름을 걷어줄 테니까 꼭 날 불러줘야 해! 약속이야! 좋아!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원자! 내게 부과된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이 얼마나 숨막힐지 나는 상상조차 가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자, 적어도 나는 네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장소가 되어주고 싶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낼게.